Baby, don't feel no, baby, don't feel no pressure. You make everything easy, everything except leaving off. I'll never make you my enemy. Can't get enough of your energy. Know that you're feeling the same way.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수입니다. 오늘도 외출하기 전에 메이크업 촬영을 해볼 건데요. 오늘 외출은 그 외출의 목적이 매우 뚜렷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나가는지 썰을 좀 풀어보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쓰는 스킨케어는 바이오힐보 프로바이오덤 타이트닝 콜라겐 세럼. 이거 제가 작년 겨울에 진짜 잘 썼거든요. 제가 오늘 어디를 가냐면요,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명품 매장에 가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옹그리디언츠 스킨베리어 카밍 로션. 이거 뽐니 언니가 같이 개발 참여한 그 로션이에요.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은 딱 메이크업이 예쁘게 잘 먹고 좋아가지고 오늘은 이 로션의 효과를 받아서 급하게 좀 메이크업을 잘 먹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루이비통 가방이 딱 하나가 있어요. 포시트 매티스라는 가방이고 아마 제 채널에서도 되게 자주 보여드려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읽다가 루이비통에서 대대적으로 뭐 교환을 해준다라는 기사를 본 거죠. 뭐 때문에 교환을 해주나 하면서 기사를 읽었더니 그 특정 시기에 만들어진 모노그램 캔버스 가방이 악취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스는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파워핏 파운데이션 21호 아이보리. 근데 그렇게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그냥 그 가방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그 말이, 그냥 루이비통 그 캔버스로 만들어진 가방은 다 이런 냄새가 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가방은 그 가죽 특유의 냄새가 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그래서 그냥 제가 쓰던 가방도 그냥 루이비통 캔버스 냄새인가 보다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저는. 그게 딱히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장롱 안에 있던 저의 이 루이비통 가방을 그때 이제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냄새를 맡아봤는데, 이 정도면 냄새 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환 품목 대상으로 선정된 몇 가지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 중에 하나가 제 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방도 혹시 교환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메이크업을 하고 매장에 한번 가져가 보려고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되게 뒤늦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미 막 한 달 전부터? 추석 전후로 엄청 많이 막 교환을 받고 교환이 거절됐다 막 이러시는 분도 있고 후기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냄새는 교환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잘 모르겠는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약간 우유 좀 창고에 들어가면 나는 냄새? 그런 게 나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교환을 받을 때 그 매장에 있는 가방을 바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맞교환으로 가져와야 한대요. 그래서 막 갑자기 오늘 아침에 만약 교환이 된다고 하면 어떤 가방으로 교환해 올지 막 폭풍 쇼핑을 하면서 김칫국을 한 바가지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스를 이렇게 얇게 깔았고요. 확실히 앞에 바른 세럼 로션과 이 촉촉한 파데와 저의 이 바닐라코 퍼프 조합으로 다행히 피부가 잘 먹었네요. 어제 화장을 안 지고 잔 것 치고. 그리고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로 유분을 잡을 건데 벌써 이만큼 썼어요, 저. 이거는 근데 제가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벌써 힙펜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벌써라고 하긴 이미 너무 한참 전부터 힙펜을 보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AS를 또 확실히 해주는 걸 보면서 그래도 나름 그 돈을 썼던 것에 대한 가치가 있구나. 물론 제가 교환을 못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제가 이 가방을 5년 전쯤에 구매를 해서 그 당시 구매 가격이 22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특히 코로나 기간 때도 그렇고 명품의 그 가격 상승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 가방이 340만 원대로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섀도우는 제가 구매한 이 페리페라 약과 팔레트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 사실 구매한 지 꽤 됐는데 여러분들께 이제야 보여드리네요. 저는 이쪽 중에서는 이쪽에 있는 컬러들을 훨씬 더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약간 이런 가을 무드가 듬뿍듬뿍 올라오는 노란기 도는 컬러들이 잘 받기도 해서 진짜
사용하는 순간 눈두덩이에 가을을 담은 듯한 느낌이 든달까요? 갑자기 눈두덩이 하니까 또 쌍꺼풀 수술 생각밖에 안 나. 이번 주 주말에 저 상담 예약을 가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마다 쌍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웃긴데 어쨌든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드디어 바로 밑에 있는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위로 음영을 조금 더 잡아주고요. 오늘 사실 제가 메이크업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교환도 받을 겸 약간 세 보이는 그런 환불 메이크업 같은 스타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웃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더 데일리하게 인상 좋아 보이는 메이크업을 하자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너티라는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해서 여기 눈두덩이 중앙 부분에 촉촉한 광을 얹어줄게요. 제가 원래 이런 펄감 있는 섀도우들 잘 안 쓰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세포라 인스타그램 컨텐츠 찍느라고 좀 딥한 스모키 메이크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펄 섀도우를 눈두덩이 얹어보니까 또 갑자기 그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눈두덩이가 볼륨감 있어 보이는 게. 그리고 마스카라. 제가 만약에 교환이 된다면 어떤 제품으로 교환할지도 다 정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렇게 생긴 가방이거든요. 미니 범백이라는 가방이에요. 요렇게. 제가 기존에 썼던 가방은 요 정도 사이즈인데 사실 이 가방이 거의 이거의 절반만한 크기? 좀 작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봐도 이 가방 진짜 예쁘고 아직도 인기가 많은 모델이 맞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많은 가방을 사용하면서 제가 어떤 디자인의 가방을 사면은 잘 쓸지 너무 잘 알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포시트 매티스를 1년에 10번 정도 든다라고 친다면 그 작은 미니 범백을 구매하면은 10번이 아니고 한 30번은 들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더 실용적으로 손이 잘 갈 수 있는 모델을 이번에는 좀 고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쪼꼬미 가방을 골랐어요. 근데 그게 제가 가는 매장에도 재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따 한번 찾아봐야겠다. 근데 제가 고른 저 범백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태연님이 공항에서 메고 나온 가방으로도 좀 더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봤을 때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가방이. 뭔가 루이비통 모노그램 패턴이 디자인을 약간 타는 패턴이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정숙해 보이는 느낌이 나는 가방들도 있거든요. 어른스러운. 근데 또 제가 옷 입는 스타일은 굳이 따지면 좀 캐주얼하고 편한 옷들을 많이 입는데 저런 범백 스타일은 평소 저의 스타일에도 엄청 잘 맞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눈이 가는 가방을 또 발견했죠. 그리고 클리오 아이라이너. 저 원래 블랙 컬러로 항상 그리는데 오늘은 오히려 좀 순한 맛으로 다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좀 되게 세 보이는 그런 환불 메이크업을 해야 잘 말하고 올 수 있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저도 알바를 여러 곳에서 많이 해봤지만 그냥 인상 좋게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대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젠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 뭐 교환이나 환불 할 일이 엄청 많진 않지만 항상 인상 좋은 메이크업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라이너도 그렸고요. 그리고 약과 팔레트 하면 사실 이 중앙에 있는 이 하이라이터가 크게 한몫을 하잖아요. 저도 이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애교살이랑 여기 콧대 부분 하이라이터를 다 넣어볼 거예요. 넘예. 좀 되게 촉촉한 광의 텍스처라서 이 하이라이터 부분이 약간 이렇게 밀착력 높게 올라가는 약간 촉촉한 섀도우 타입이거든요. 하이라이터로 사용을 해줄 땐 그냥 이렇게 손가락에 살짝 묻혀가지고 코 끝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팅 넣어줘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블러셔는 이쪽에 있는 팔레트의 컬러 구성이 너무너무 제 취향으로 예쁘게 잘 돼 있다고 느꼈어요. 브러쉬를 좀 큰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브러쉬 쓸어주실 때 옆에 이 펄 섀도우들이 안 묻게 조심하셔야 돼요. 저번에 대충대충 쓸어서 발랐다가 옆에 있는 섀도우 펄이 볼에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이쪽 지우고 다시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뽀용뽀용하게 메이크업을 해주고요. 쉐딩은 이거 롬앤. 그리고 오늘의 립이 좀 고민인데요. 어떤 컬러를 쓸지
오늘 립은 비바이 바닐라 글로우 베일 립스틱 핑크 플레저 요 컬러 발릴게요. 이 립스틱이 제가 요즘 사적으로 막 친구들을 만나거나 데이트를 할 때 엄청 자주 바르는 립이거든요. 섀도가 있으면서도 엄청 얇게 발리고 촉촉하고 약간 틴트로 이런 촉촉함을 주는 느낌이랑 립스틱으로 촉촉함을 주는 느낌이 좀 달라요. 확실히 이런 립스틱이 훨씬 더 얇은 느낌으로 촉촉하거든요. 탱글한 느낌보다는 일단 이렇게 메이크업은 순한 맛으로 했고요. 옷을 갈아입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먼저 요 상의는 제가 최근에 자라에서 구매한 니트예요. 약간 이렇게 크롭한 기장의 니트고요. 착용을 했을 때 완전 위까진 아니고 약간 높은 반폴라 니트라서 입으면 이 목이랑 어깨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목걸이는 제가 얼마 전에 언박싱한 비제로원 미니고요. 그리고 하의로 입은 이 흑청 데님은 이 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떼 데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고 가보도록 할게요. 교환을 잘 받아서 이렇게 무사히 들고 왔고요. 지금 언박싱 찍기 전에 옷만 갈아입고 왔습니다. 제가 기존에 썼던 포시트 매티스를 5년 동안 예뻐하면서 자주 들어서 그런지 보내주고 새로운 가방으로 바꿔오니까 뭔가 시원섭섭한 느낌이 들면서도 뭔가 새롭게 쇼핑하는 느낌이 나서 너무 신나더라고요. 제가 들고 갔던 가방은 직원분이 안쪽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신 후에 교환 모델이 맞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부터는 그 오른 가방 금액에 맞게 이제 제가 제품을 고르면 되는 거였는데 그 제가 갖고 싶었던 가방을 고르고도 차액이 한 9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근데 또 그 남은 차액에 맞춰서만 제품을 고르자니 제가 썩 갖고 싶지 않은데 약간 억지로 끼워 맞춰서 구매해야 되는 제품군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돈을 더 쓰더라도 갖고 싶었던 제품을 고르자 대신 크지 않은 금액대 내에서 추가 지출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의 모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떤 박스에 든 게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어서 이 박스부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얼마 만에 언박싱을 하는 거죠? 루이비통 가방 언박싱은 거의 5년 만에 하는 거라서 지금 좀 마음이 두근거리는 보시면 상자가 이렇게 크잖아요, 여러분? 담겨져 있는 제품이 요만해요. 이 제품은 제가 아까 메이크업 촬영하면서 이 제품은 꼭 갖고 싶다 했던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백부터 언박싱을 해볼게요. 이 아이는 이렇게 예쁜 이 콜라보 패턴의 리본끈을 달고 있는 상자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얘도 되게 조그맣죠? 제가 고를 수 있던 금액이 347만 원이었는데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고른 이 모델이 258만 원이었어요. 미니 범백.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짜라란. 너무 작고 소중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미지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아 보이고 어떻게 보이면 약간 사이즈감이 있어 보여서 그 크기 가늠이 잘 안 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제가 갖고 다니는 정도는 충분히 수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미니백 사이즈더라고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완전 저렴하진 않다 보니까 위에 지퍼 부분이 있고 나름 구성이 괜찮아요. 이런 체인 스트랩하고 가죽 스트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체인 걸어서 드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또 체인을 연결하면 이 정도의 길이감이고요. 길이를 보시면 충분히 이렇게 숄더백으로 착용하실 수 있는 길이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도 뭐 카드나 차키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따로 또 있어요. 이거 수납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핸드폰 들어가야 되죠. 지갑도 챙겨야 되죠. 그리고 쿠션도 넣어야 되죠.
립까지 이렇게 챙기면 아마 꽉 찰 것 같은데? 열었을 때 딱 이런 느낌. 여기까지는 충분히 다 들어간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납이 돼요. 근데 작은 가방 챙길 때는 저는 사실 지갑도 통째로 안 챙기고 그냥 카드만 빼서 챙기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수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가죽 스트랩으로도 바꿔 껴볼게요. 이건 조금 더 길이감이 있고 이렇게 스트랩으로 바꿔 끼면은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도 나고 그 와중에도 이런 캐주얼한 코디에도 너무너무 찰떡인 그런 가방이에요. 다음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포시트 악세수아라는 제품이고요. 악세수아는 워낙에 인기 모델이기도 해서 특히 모노그램 패턴 같은 경우는 쉽게 매장에서 만나볼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품절이 돼 있어서. 근데 제가 고른 모델은 이렇게. 사실 루이비통의 캔버스 패턴이 다미에랑 요 아주르랑 모노그램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루이비통 가방은 기존에도 한 개밖에 없었고 모노그램 패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다른 캔버스 패턴의 가방을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운 좋게 제가 갔던 매장에 요 아주르 패턴의 악세수아가 있는 거예요, 재고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가격에만 맞추려고 지갑이랑 뭐 클러치백이랑 좀 작은 소품류로 많이 구경을 했었는데 아 이거를 구매해도 그렇게 잘 쓸 것 같지 않은데 막 자주 손이 안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제품을 골라서 봤었어요. 근데 악세수아는 직원분이 보여주시자마자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이게 옆부분 폭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충분히 미니 가방 정도의 역할을 하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명품 가방들이 대부분 다 어두운 컬러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밝은 컬러의 가방을 하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 아주르 모델은 봄, 여름에도 들기 예쁠 것 같고 밝은 느낌으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스트랩을 연결해주면 딱 심플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의 미니백이 완성이 되죠. 그냥 이렇게 숄더백으로 들었을 때도 딱 적당한 사이즈예요. 제가 앞에 보여드린 이 범백이랑 사이즈를 비교를 해드리면은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높이는 거의 똑같고 아마 수납은 악세수아가 훨씬 더 하기 편할 거예요. 이렇게 윗부분도 많이 열려서. 똑같이 핸드폰 넣고요. 카드 지갑 넣고요. 쿠션 넣고요. 립까지 넣어도 보시면 안쪽이 이렇게 아직도 널널해요. 충분히 더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 진짜 수납력 짱이다. 밝은 색 가방 메고 싶을 때는 이 가방을 들고 오늘은 좀 트렌디하고 힙한 무드로 착용을 했다 싶으면은 이 범백을 이렇게 딱 메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악세수아 가격이 176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 범백이 258만 원이라서 추가금 자체는 87만 원 정도 결제를 하고 이 두 가지 모델로 교환을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루이비통의 미니백들 관심 많으셨던 분들에게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신나게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